안녕하세요. 다다다TV의 다다다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저희 구독자님께서 다이소 물건을 이용해서 아이템 만든 게 좋았다고 하셔서 오늘은 다이소 제품만을 이용해서 스커트와 헤어 스크런치를 만들려고 해요. 우선 준비물은 이렇게 치탁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거 지난번에 쓰고 남은 고무줄 이걸로 만들어 볼게요. 다이소에서 산 테이블 커버예요. 핑크 색깔 체크무늬가 귀여워서 사봤어요. 먼저 테이블보를 전부 펼쳐주세요. 테이블보의 겉부분이 서로 맞닿게 반을 접고 안쪽 면이 보이게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이렇게 반으로 접었을 때 끝에서부터 끝까지 가로 길이를 잽니다. 줄자를 이용해서 쭉 재봤어요. 제가 산 테이블보는 68cm가 나와요. 그럼 이렇게 세로 부분에도 68cm를 표시해 주세요. 지금 오른쪽 면에 먼저 표시를 했고요. 왼쪽에도 68cm 부분에 표시를 해줍니다. 표시한 68cm 선에 맞게 반을 접어 주세요.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집게로 고정해 놨어요. 옆에서 봤을 때 원단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장이 겹쳐져 있어요. 반대쪽 부분은 이렇게 접혀진 면이 있고요. 이 부분을 꼭지점으로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꼭지점에서부터 세로 부분에 15cm, 가로 부분에 15cm 표시를 해주세요. 다음에 긴 줄자나 끈 혹은 긴 종이를 이용해서요. 이렇게 끝부분에 구멍을 뚫고 수성펜을 끼워서 꼭지점에 끈의 끝을 잡고 삥 둘러줍니다. 그러면은 세로랑 가로에 표시한 15cm 있는데 이렇게 곡선이 생겨요. 그 다음에 15cm 표시한 데에서부터 스커트의 원하는 길이를 표시할 건데 저는 40cm의 스커트를 만들고 싶어서 40cm를 표시했어요. 이렇게 가로에도 40cm를 표시하고 세로에도 40cm 표시를 해주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40cm 부분에 펜으로 표시하고 꼭지점에 끈을 붙잡고 삥 둘러줍니다. 만약에 저처럼 예쁘게 안 되면 반대쪽에서도 한번더삥 하고 줄자를 한번더 잡고 돌려주세요. 틀린 부분은 이게 방수 원단이라 손으로 문질러도 잘 지워져요. 이번에는 그린 선을 따라서 잘라볼게요. 밑에 부분을 먼저 자르고 다 자른 다음에 위에 부분을 잘랐어요. 다 자른 다음에 테이블보를 펼치면은 이렇게 큰 동그라미로 테이블보가 잘렸고요. 가운데 동그라미도 뽕 하고 뚫려 있어요. 이 동그라미를 통해서 입었을 때 엉덩이가 꼭 통과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엉덩이가 만약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보다 조금 더 크게 그린 다음에 잘라주세요. 이번에는 이 동그라미 쪽에서 원단 쪽으로 1cm 들어간 지점을 한 바퀴 이렇게 둘러서 몇 cm가 나오는지 볼 거예요. 잴때 이렇게 줄자를 이용하면 1cm 따로 표시 안 해도 돼서 편하고요. 어디서 시작했는지 모르니까 그냥 아무 데나 하나 표시를 한 다음에 테두리를 따라서 둘러줍니다. 이렇게 왔으면은 99 정도 되거든요. 여기 한 바퀴가 99cm고요. 남은 원단에다가 길게 네모를 하나 그려줄 건데 사이즈는 아까 그 동그라미 원단 쪽으로 한 바퀴 두른 게 99cm가 나왔잖아요. 그 99cm에 2cm를 더할 거예요. 그래서 가로는 101, 세로 여기 폭은 8cm로 한번 그려볼게요. 네, 가로 101cm에 세로 8cm 그렸으면은 그린 선을 따라서 잘라주세요. 자른 부분의 짧은 쪽에 겉과 겉면이 서로 맞닿게 포개어 주시고요. 세로선 1cm로 한줄 제공해 주세요. 이렇게 1cm로 제공했고요. 제공한 부분의 시접을 갈라서 가름솔로 꾹꾹 눌러 다려주세요.
이렇게 가림솔로 다린 부분의 절반을 접어서 반대편 쪽에 중심을 위아래 모두 표시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가림솔한 부분과 방금 표시한 부분의 중심끼리 잘 맞춘 뒤에 양쪽을 쭉 펴서 다시 한번 위아래 중심선을 표시해주세요. 지난번에 사용한 고무줄인데요. 제가 사용할 고무줄은 폭이 2cm예요. 그다음에 이 고무줄을 허리 둘레에 맞게 자를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고무줄을 내 허리 둘레에 맞게 이렇게 둘러주세요. 너무 느슨하지 않게 살짝 당겨줍니다. 고무줄은 잘 늘어나가지고요. 그냥 내가 입었을 때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은 부분보다 고무줄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살짝 당겨주시고 내가 입었을 때 가장 적당한 길이를 하나 표시하고요. 내가 원하는 길이로 이렇게 표시했으면은 그 부분보다 이렇게 2cm 정도 더 나가서 하나 선을 그려주시고요. 그린 선대로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이 고무줄을 꼬이지 않게 한 바퀴 뺑 돌려주세요. 2cm 있는 데다가 서로 겹쳐줍니다. 이 부분을 네모나게 손바느질 해도 되고 재봉틀로 재봉해도 돼요. 이렇게 네모나게 고정이 되었고요. 고정한 고무줄은 허리벨트 원단 사이에 쏙 넣어서 원단의 끝과 끝을 고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원단 안에 고무줄이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원단 안에 고무줄을 넣어서 아까 표시한 원단 위아래에 있는 중심선끼리 잘 맞춰서 고정합니다. 네 군데 모두 고정해주세요. 이렇게 네 군데 표시 한 대를 찝은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렇게 쭉 당겨서요. 중간중간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찝어줍니다. 이렇게 쭈글쭈글한 느낌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원단 끝끼리 움직이지 말라고 벌어진 부분의 끝에서 0.5cm 들어와서 한 바퀴 삥 둘러서 재봉해주세요. 살짝씩 당기면서 당겨서 재봉합니다. 이렇게 원단 끝끼리 잘 맞추면 돼요. 재봉을 다 하면 이런 모습이 돼요. 이게 이제 허리 부분이 될 거고요. 이렇게 다시 치마 부분을 꺼내주시고요. 겉에 부분이 밖으로 보이게끔 아까처럼 이렇게 반으로 한번 접고 또 한번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힌 부분에 표시를 하나 하고 둘, 그다음에 이쪽 부분 세 군데, 그다음에 이 안쪽에 표시를 합니다. 안쪽은 겉에 이렇게 표시가 됐고요. 다시 쫙 펼쳐줍니다. 표시한 선이 네 군데 생겼고요. 아까 재봉했던 이 허리 부분 있죠? 여기에 아까 네 군데를 표시했잖아요. 거기에 제가 헷갈리지 않게 집게로 고정을 해놨고요. 끝에 부분이랑 방금 표시한 네 군데 부분, 원단의 끝부분과 끈의 끝부분, 여기 중심끼리 맞춰서 집게로 다시 찝어주세요. 이렇게 찝고 그 다음에 한 군데 찝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그대로 데리고 와요. 이렇게 그대로 데리고 와서 또 중심끼리 맞춰서 집게로 찝어줍니다. 이렇게 찝고 이런 식으로 네 군데를 다 찝어볼게요. 표시 한 대끼리 맞춰서 찝고 여기도 표시 한 대끼리 맞춰서 이렇게 찝고 이렇게 네 군데를 찝었으면요. 찝은 부분끼리 펼쳐가면서 이 동그란 원단의 끝부분과 고무줄을 넣은 이 허리 부분의 원단의 끝을 맞춰서요. 집게로 다 고정을 해볼게요. 허리 부분과 스커트 부분을 다 연결해줬고요. 이 상태에서 원단 끝끼리 잘 맞춰서 1cm로 한 바퀴 삥 둘러서 재봉을 해볼게요. 이렇게 원단 끝끼리 잘 맞춰가면서 재봉해주세요. 이렇게 재봉했고요. 이 상태에서 안으로 쏙 넣으면 스커트 완성! 이렇게 스커트 완성! 이게 방수 원단이라 평소에 입고 다니기는 좀 그렇고 비 올 때 입으면 좋은 스커트가 완성되었어요! 이게 엄청 간단한 패턴이기 때문에 원단으로도 만들어도 이쁘게 입을 수 있거든요? 한번 저도 입어볼게요.
이번에는 같이 코디해볼 스크런치를 만들어 볼 거예요. 남은 원단에다가 가로는 45cm, 세로는 8cm 그려주세요. 가로 45에 세로 8cm 그린 다음에 두 장 잘라주세요. 이렇게 가로 45cm에 세로 8cm로 두 장 잘랐고요. 여기 보시면 겉쪽이 있고 안쪽이 있는데 겉쪽끼리 맞닿게 반을 접어주세요. 원단 끝에 부분은 움직이지 않게 집게로 고정해주세요. 원단 이 양 끝부분은 5cm에서 6cm 정도 표시해줍니다. 끝에서 저는 5cm를 표시했어요. 여기 반대쪽 끝에서도 5cm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양쪽에 5cm를 제외하고 이 중앙 부분만 1cm로 쭉 제공해주세요. 이렇게 두 개 다 재봉했고요. 이 원단을 뒤집을 건데요. 저는 겸자라는 도구가 있어서 이걸 사용해서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두 개 다 뒤집어 주세요. 끈을 뒤집으면 이런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 끈은 서로 꼬이지 않게 쭉 펼쳐서 겉부분끼리 서로 만나게 동그랗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원단을 쫙 펼쳐서 끝과 끝끼리 움직이지 않게 집게로 고정해주세요. 지금 고정한 세로 부분은 1cm로 재봉해줍니다. 재봉한 부분은 가름솔로 펼쳐주세요. 이 사이에 또 고무줄을 넣을 건데요. 고무줄은 20cm로 두 개 잘라주세요. 고무줄의 끝은 5핀이나 끈끼우개를 사용해서 원단 안으로 쏙 넣어줄 건데요. 저는 끈끼우개를 사용해서 넣어볼게요. 이렇게 반대 부분에는 움직이지 않게 겸자나 집게 같은 거로 고정해서 고무줄이 원단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면 좋습니다. 고무줄을 쭉 빼서 매듭을 두 번 묶어주세요. 고무줄의 끝은 짧게 잘라주시고 고무줄은 전부 원단 안으로 쏙 넣어줍니다. 이렇게 뚫린 원단의 끝에 시접을 원단 안쪽으로 다시 접어서 넣어주시고요. 중심은 집게로 고정해주세요. 이렇게 구멍난 부분은 원단 끝에 가깝게 0.2cm 정도 들어와서 일자로 상침해줍니다. 이렇게 상침까지 해서 구멍까지 막아주면 스크런치도 완성! 코디해서 입으면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엄청 하다 보니까 과해진 것 같아요. 뮤지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스커트랑 스크런치 만드는 법 알려드렸는데요. 조금 현타가 오네요. 오늘 저희 구독자님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이소에서 산 테이블보로 스커트와 헤어 스크런치를 만들어봤는데요.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제가 만들었으면 좋겠는 아이템 있으시면은 밑에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